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환자들의 불편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2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가 진짜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다른 의사들마저 이번 주 병원을 떠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현 기자, 인력이 부족해진 병원들이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많이 축소했죠.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는 오가는 환자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공의들의 공백 때문에 지난주부터 중증 응급 환자만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가 메우고 있는데요. 전국 병원들이 보통 2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 전임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전임의가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검직 해제, 즉 병원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결의를 했고요. 의대를 졸업한 예비 인턴 상당수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2월 말, 3월 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도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중증 환자 외에는 이 공공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죠. 이 공공병원에는 환자가 얼마나 몰리고 있나요?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은 어제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이 꽉 찰 만큼 계속해서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고령에 의한 합병증이나 고열, 골절 같은 증상으로 찾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밀려나 찾아온 환자는 많지 않은데 서울의료원도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이 있긴 마찬가지라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곧 한계가 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SBS 유승현입니다.